우리 새해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최수정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교육이 없었거든요. 저 불이 꺼져 있었는데 제가 와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역시 4주 교육반은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호흡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받으니까 참 좋다. 예. 그런데 뭐 추석 연휴라서 어쩔 수 없었지만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새가족 4주 교육반은 52주 상설반인데 이렇게 좀 추석이나 설날 연휴 기간 빼고는 50주 정도는 늘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주 과정이고요. 네 번째 오시는 날 이제 수료식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의 전도사님과 또 지역 식구들과의 만남도 있고 이제 한 발 우리 예원 식구화 되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배 드리시고 또 신앙생활 하시는데 좀 필요한 부분들 저희가 4주 교육을 통해서 좋은 정보들 또 기초 메시지 또 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9월 22일 넷째 주기 때문에 사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 받으셨죠? 네.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이 그리스도인.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우리가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기독교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 변화된 삶. 이거는 함께 나눌 건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 믿고 변화되신 분들 많이 보셨어요? 예. 근데 사실 요즘은 교회가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별로 인기가 없어요. 예. 오히려 예수 믿고 더 이상하게 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사실 모든 교회들이 요즘 많이 지탄을 받기는 하지만 100% 다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없지만 다 썩고 나쁘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제대로 또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예,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또 우리 예원교회이기 때문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를 줄여서 고후라고 약자로 기록을 하고요. 5장 17절 우리 나눠드린 교환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기독신앙을 갖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우리가 다 커서 나이 들어서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렇게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어떤 사주팔자를 갖고 태어나서 어떤 흙수적 출신의 가문에서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어떤 인생을 살았건 상관없이 이제 예수 안에서는 새롭게 세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건 사주팔자 운명을 뛰어넘어서 이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여러분들이 맞이하신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성형 수술을 했어요. 성형 수술을 했으면 그 사람은 겉모습은 바뀌겠죠. 코도 높이고 눈도 하고. 그런데 성형 수술을 했다고 해서 그 홍길동 씨가 홍길자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홍길동이 성형 수술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 옷을 입었다고 해서 내가 새 아파트에 입주해서 들어갔다고 해서 내 환경과 겉모습은 바뀔 수 있지만 나라는 사람이 바뀌지는 않아요. 예, 우리가 그걸 우리는 변화됐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 여러분 어떤 거를 보고 우리가 변화됐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술을 먹었는데 교회 다니더니 술을 끊었네. 그 담배를 엄청 폈는데 예수 믿더니 담배도 끊어버렸어. 그리고 막 성격도 깨팍했던 사람이 좋은 성격으로 바뀌었어. 그리고 교회도 매주 열심히 와서 예배도 잘 드려.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와 믿음이 좋다. 그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엄청 바뀌었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과연 그것을 바뀐 거로 얘기할 수 있을까. 세상에서도 사실 술 먹지 마 담배 피지 마 이건 교회가 아니더라도 세상에서도 건강적인 차원으로도 캠페인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변했다라는 그 기준 자체를 어떻게 잡느냐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술, 담배 안 하게 되면 굉장히 감사한 거지만 꼭 술, 담배를 하다가 끊으면 변화된 거고 교회당이라는 건물을 열심히 다니면 우리 무조건 다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있을까?
감사한 거죠. 예, 안 나오는 것보다 오면 참 감사한 건데 보통 우리는 거기에다 굉장히 많은 점수를 줘요. 그러나 기본적인 변화라는 거는 내 속이 바뀌지 않고서는 변화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예, 성형 수술해도 겉모습은 바뀌어도 그 내면에 내가 그대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거든요. 여러분 옛날 그 대도 조세영 씨 아시죠? 제가 그럼 올해 아마 86세 되셨는데 거의 우리가 그 희대의 도둑이라고 할 정도로 가난한 자들 거는 절대 안 털고 그 룰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나 재계 쪽에 있는 잘 사는 부잣집만 털어.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에게 나눠줘.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 막 의적 같은 느낌이 들면서 거기서 서민들이 되게 대리만족을 느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조세영 씨가 지금 86세신데 작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작년 23년이니까 85세 때 또 절도를 했어.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감방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이 엄청 저기 간증도 많이 했었어요. 방송에도 막 캐도 난방가 막 이런 프로그램에도 나와가지고 거기 뭐라 써요? 전 대도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그분 딱 이름이 보면은 조세영 하고 그 밑에 보통 뭐 하는지 써 있는데 전 대도 이렇게 딱 써 있어. 보통 대도가 그렇게 나와가지고 막 인터뷰까지 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그런 대리만족들이 선배들한테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그때 이분이 일본 가서도 뭐 훔치고 막 이런 것들 한참 나왔었어요. 막 90년대도 나오고 그거 되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아니 분명히 이분이 엄청 간증 집회 가가지고 교도소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이유가 사실은 막 너무 예수를 믿고 싶어가 아니라 너무 거기 이제 그 밀폐된 공간에서 소리도 잘 못 지르고 이렇게 표출을 못 하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면 막 소리라도 냅다 지를 수 있으니까 막 거기서 이분이 막 조용히 하라 그러면 내 맘대로 신앙생활도 못 하냐 뭐 이러면서 이분이 사실 거기도 되게 막 그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성령 체험하시고 그러면서 막 교회마다 간증 다니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아마 작년까지 정가 17번을 더 질렀어요. 그래서 지금 노년이 나이랑 이런 거 생각해서 1년 6개월인가 실형 받아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분은 오시대권 감옥에서 예수 믿기 시작했고 간증 집회까지 갔던 분이고 근데 그 이후에도요. 이젠 대도도 아닌 거예요. 점도둑이 돼 버렸어. 뭐 시계 하나 훔치고 뭐 금속물 좀 훔치고 옛날에는 막 몇십억 단위로 막 그냥 막 신주기물 했었잖아요. 막 그 교도소로 가다가도 막 그 셀프차 하나로도 막 이거 끊고 도망갈 정도였으니까 이제 그런 분이 지금은 이제 막 좀도둑 수준이 된 거예요. 와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좀 혼돈스럽지 않으세요? 아니 그분은 외관증 단인 거며 그럼 그분이 믿은 예수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고 이분의 신앙이 진짜요 가짜요? 우리가 사실 함부로 평가를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죠? 그분이 정말 예수 믿었다고 한 걸 굳이 뭐 내가 또 아니야 너는 막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보통 삶이 보여지는 부분이 바뀌고 좋아지면 믿음이 좋다. 저분은 제대로 예수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전에 너무 신기했던 분이 있어요. 부잣집 마나님인데 생리 때가 되면은 백화점 가서 꼭 물건을 훔쳐. 아니 없어서 훔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집에 더 좋은 거 많은데 물론 이제 뭐 호르몬의 문제다 뭐다 할 수 있지만 희한해요. 제가 일본을 갔는데 일본은요 거지 분들이요 이 양복 입고 길에서 자요. 너무 깨끗하고 너무 핸섬한데 거지야. 그냥 홈리스예요. 집에서 못 자. 그냥 나와서 자. 아니 그럼 저분이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멀쩡하게 양복 빼 입고서 왜 길에서 자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실 건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 저 벌레 하나도 못 죽이고 개미 하나도 못 죽이는 저 착하디 착한 애가 사람을 죽여 이것도 이해 안 되지 않으세요? 벌레 하나 못 죽이는데 사람을 또 어떻게 죽이냐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예수를 믿을 때는 전에는 그냥 의문투성이었던 것이요 이제 영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좀 풀리시는 부분들이 또 생기실 것이고 반드시 그 친구가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벌레 하나 못 죽인다고 해서 생각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예, 말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생각이 없는 건 아니고 얼마든지 내 안에 그 분노 요즘 분노 조절 안 되시잖아요. 막 욱 하잖아. 다들 막 욱욱 하잖아요. 저는 정말 좋은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너무 좋은 시스템과 이것도 사실 좋은 교회예요. 편리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별로 안 드러나도 되고 큰 교회들은 그냥 편하게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되고
그렇게 취미생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정도로 우리 생활이 녹록지는 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주가 여러분들은 너무 치열하셨을 거고 또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도 많이 힘드셨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린 그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데 단순히 그냥 취미생활로 그냥 좋은 강의 하나 듣고 그냥 사람들 만나서 좀 수다나 떨고 근데 사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그 정도 신앙생활이라면 피곤하지. 여기는 내가 집에서 쉬고 먹고 내 볼일 보면 되잖아요. 정말 저는 좋은 교회는 좋은 건물, 좋은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정말 풀리지 않는 부분들에 정확히 말씀으로 답을 주고 내 인생에 답을 주는 거. 나에게 와 있는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숨은 문제들. 예, 분명히 난 예수 믿고 거듭난 줄 알았는데 또 도벽을 할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인 문제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주고 그럼 난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떻게 그럼 난 이 구체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 찬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원교회라는 교회당을 여러분들은 오실 수 있지만 그 교회당에 구원을 주지는 않아요. 그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고 해서 그 몇 번 왔다 갔다 한 거로 막 믿음이 자고 막 축복이 쏟아지고 없던 응답이 오고 막 나의 도벽이 사라지고 나의 중독이 사라지고 정신적인 문제가 싹싹 사라지면 교회는 미어 터질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 영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세영 씨한테 누군가가 정말 또 도벽을 할 수밖에 없는 너의 연약한 부분. 그 부분을 너가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떤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 그럴 때마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이거를 좀 정말 세밀하게 가르쳐줬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가 기독교인이 부족해서 그걸 양산하려고 또 여러분들을 모시고 싶진 않아요. 우리 예원교회는 1만 출석 성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 명이 와도 티도 안 나고 솔직히 한 명 떠나도 티도 안 나요. 그런데도 정확한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면 나쁜 교회 되겠죠. 제가 이런 문구를 어제 봤어요. 교회가 로마로 건너가면서 제도가 되고 교회가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미국에도 기독교가 많잖아요. 가면서 거기서는 문화가 돼버렸대요. 그리고 교회가 한국으로 오면서 뭐가 됐으면 유럽으로 가면서 문화가 됐고 미국으로 가면서 기업이 됐고 한국으로 와서 교회가 대기업이 됐대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기업화 돼가는 거예요. 점점 대형화되어지고 점점 사람들은 모이지만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그냥 근데 여러분 그냥 문화가 되어지고 그냥 어떤 제도가 되어지고 기업이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교회에 나와야 되잖아요. 병원도 병원 나와야지. 학교는 잘 가르쳐야 되고 학원은 예 병원은 잘 고쳐야죠. 식당은 찌그러져도 맛있어야지 그게 식당의 본질이듯이 교회의 본질은 그냥 문화는 어디 가도 문화가 있고 어디 가도 세상엔 제도가 있어요. 근데 교회까지 굳이 그거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교회는 기업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정확히 말씀으로 답을 줄 수 있는 곳. 그래야지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거워지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 번도 아니고 앞으로 오길 네 번이나 오라고 네 번 수리해서 아싸 이제 끝났다 하려는데 이제부터 너는 신앙생활이 시작이야. 난 심란할 것 같아요. 뭘 좀 맛도 보고 응답도 있고 내가 올 때마다 힘도 없고 약간 이런 게 있어야지 신앙생활도 재밌는데 정말 이런 걸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은 더 기독교라는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더 무거운 짐을 하나 덜커덕 얹어주는 겨. 저 그냥 제 신앙 양심상 그렇게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일단 4주 오신 만큼은 말씀으로 또 힘도 얻으시고 좀 궁금했던 부분들 있으면 나중에 강의 끝나고 또 물어봐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또 제가 또 알아와서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소통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들어가는 이야기 보시면 도자기에 찍힌 낙인과 도장. 일단 이 낙인을 찍고 도장을 찍는다는 건 누가 만든 건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 우리 낙인자 글자 보면은 이게 앞에 불화자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불로 지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 사실은 우리가 뭐 낙인 찍혀 막 이런 표현도 쓰긴 하지만 어쨌든 불로 지진 거는 웬만하면은 사실은 지우기가 어렵거든요. 자, 도자기에도 누구의 소유물인지가 분명히 낙관도 찍혀 있고 이런 낙인이 있듯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사실 겉은 전혀 티가 안 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여러분들을 찜어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만남을 하나님 주셨다는 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 중에 그걸 문 열면 코앞이 다 교회인데 굳이 내가 여기까지 예언교회를 안 올 이유가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원교회로 오시고
우리 사주교육안에 이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건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정말 만남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나 사실은 교회 문턱을 넘어오지는 못해요. 특별한 곳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쉽지 않아요. 내가 다른 종교로 갖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이 종교 문화잖아요. 용어도 낯설고 교회도 커서 낯설어요. 근데 여기를 어쨌든 뭐 인도자와의 관계 때문에 오긴 했지만 신앙은 건 내가 얼마든지 신앙은 내가 거부할 수 있거든요. 야, 너랑 친한 건 친한 거고 신앙은 자유야. 그 때문에 내가 너를 꼭 따라오라는 법은 없어. 이거는 내 의지로 결정할 거야. 얼마든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안 올 수 있는 이유가 더 많으세요. 근데 여기 왔다는 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연을 맺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 여러분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소유물로 여러분들을 찌물해버리셨어요. 그 말은 넌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끌어가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그리스도인, 오늘 제목에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 한자어로는 기독교인, 영어로는 크리스찬,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래서 꼭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리스도인의 현실은 너무 속상해요. 너무 속상해요. 그러니까 저도 막 기독교인들 편을 들어줘야 되잖아, 목사니까. 근데 어떤 때는 차라리 저기 절에 다니시고 성당 다니시는 분들이 훨씬 낫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축호 전도라고 해서 집집마다 누르면서 전도하는 게 이제 쉽지는 않아요. 저부터도 문을 사실 잘 안 열어줘.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근데요, 그래도요, 불자의 집 이렇게 붙어 있거나 이렇게 성당 딱 이러면 다니신 분들은 그래도 문이라도 열어서 친절하게 거절해, 친절하게 거절해 주시고 뭐 그러는데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교회 다녀요. 딴지 가보세요. 뭐요. 그래서 속으로 본인이 못하는 전도 하면은 아우 수고하십니다. 물이라도 한 잔 이래야 되는데 저 불자의 집 들어가서 밥 얻어 먹은 적도 있다요. 그분들은 참 인품이 좋아. 우리는 물도 주지도 않고 막 화내. 나 믿는데 와가지고 왜 귀찮게 해서 안 믿는데 나 가보세요. 막 저분이 정말 믿나? 믿으면 살짝 말씀해 주시지만 무섭더라고요. 인품으로 따지면 사실 우리가 뭐 더 잘나서 뽑힌 것도 아니고 솔직히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인기는 좀 없어졌어요. 코로나 때도 그렇고 또 매체나 미디어를 통하여서 또 워낙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가 그냥 너무 그러니까 개독교가 됐어요. 목사가 묵사가 되고 평신도가 병신도가 돼버리고 막 성경도 똥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개독교인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기독교가 완전히 바닥을 쳐버린.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교회 하면은 와 가고 싶다. 막 좋은 이미지. 막, 너처럼 나도 막 예수 믿고 막 나도 축복 막 이런 기대보다는 아이고 가주자 막 이런 마음으로 오지 않으세요? 그 정도로 교회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사실 초창기 150년 전에 한국에 들어올 때 그다음에 정말 초창기 초기 기독교만 해도 학교 세웠죠, 병원 세웠죠, 뭐 이런 막. 그 나라에서 막 독립 운동하고 이런 민족 지도자들이 많았잖아요. 어쨌든 많이 개몽을 했는데 지금은 너무 인기가 없는 거예요. 왜 인기가 없을까? 그 하나님이 지금은 막 작아진 것도 아니고 막 바뀐 것도 아닌데. 근데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축복이 맞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도 변화도 안 되고 오히려 막 복음을 막고 넣어보니까 막 넣어보니까 나 교회 갈 마음 있다가도 사라지나 막 이 정도로 막 영향을 못 주고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하고 그래서는 이단 사이비도 나빠요. 그리고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도 나빠요. 그런데 더 나쁜 건 그런 욕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많은 거를 좀 제공을 한 거는 있어요. 1차적으로는 우리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교회와 정말 주의 종이 교육자들이 정확한 복음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올바른 길라잡이를 해주고 그럼 그 성도들이 나가서 또 올바른 빛과 소금의 사명을 살겠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못한 게 사실은 책임이에요. 안창호 선생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파출소 10개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다. 진짜 애국은 파출소에서 막 범죄 저지른 사람 데려다가 뭐 감방 가고 교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교회가 교회로서 한 영혼을 변화시키면 그게 진짜 애국이고 정말 효과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원교회에도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천사들이 모여 있지 않아요. 그건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 최수정 목사도 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 사실 욕도 잘 못하고 좀 바보과예요. 근데 저도 천사는 아니에요.
저도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목사지만 욕심도 있어요. 그럼 돈을 싫어하냐? 돈을 돌덩어리로 보지는 않아요. 돈 줘서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이런 관계의 미묘한 것들이 있어요. 왜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군들이 모이기 때문에 어떤 동아리나 학교 같지 않아요. 뭔가 공통분모가 정말 없어요. 그냥 하나님 믿는다는 것 외에는. 근데 여러분들이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 바라보고 여기는 천사들이 모였겠지? 내가 하나님께 위로 좀 받으려고 왔더니 교회 갔더니 오히려 상처받고 가더라!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정말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상한 사람 보면은 그냥 손 탁탁 털고 얘기하세요. 아이고 저 시커먼 놈이 예수 믿고 이제 짙은 회색 됐나 보다. 그나마 안 믿었으면 시커멓을 건데 지금은 이제 짙은 회색 정도라 지금도 저렇게 나한테 상처를 주나 보다. 아이고 그나마 믿어서 저 정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너무 에너지 쏟지 마시고 그래 너는 뭐 하나님 알아서 교통정리하시고 나는 나대로 한번 이 축복을 누려보려다 이렇게 축복 누리셔야 돼요.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받을 축복까지 놓쳐줘. 그렇게 이중 피해자가 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신 만큼 여러분들이 일단 가장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길을 가는데 왜 이렇게 길이 어두운 거야?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세상만 욕하다면요. 나도 같이 자빠져요. 근데 나는 딱 등불 들고 가요. 그럼 세상이 껌껌한 건 나랑 별로 상관이 없어. 나는 등불이 있으니까 그냥 그 등불 따라가면 나는 안전해요. 마찬가지로요. 뭐 별의별 사람 많지 않겠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말씀이 있고 그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옆에서 암만 그렇게 해도요. 괜찮아.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는 그 힘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드리고 꼭 싶은 부분들이 창세기 3장 사건. 예,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치시면 창세기 1장부터 출발을 하게 되어 있는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인류 아담과 하와라는 부부예요. 그 인물이 하나님을 말씀에 불순종,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에 속아서 하나님을 훅 떠나버리는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게 언제 고리적 얘기를 지금 이 시대 21세기 나한테 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제가 최수정 목사예요. 저는 최씨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쭉쭉쭉 해서 저는 지금 최씨가 됐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 사람이고 O형의 피를 갖고 있고 이거는 내가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그냥 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든 인류의 시조가 아담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후손. 그럼 아담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의 성이 그 집안의 그 성을 그대로 타고 태어나듯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가 그대로 죄의 전가라 그러죠. 그대로 전달 되어져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그런 게 어딨어? 죄인 취급하지 마! 라고 해서 그 전가되는 부분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있죠. 개꼬리 3년 묵어도 황모되지 않는다. 황모가 그 족제비 꼬리털 아닌가요? 개꼬리 3년 묵었다고 해서요 황모되지 않는데요. 개꼬리는 개꼬리요. 원래 근본이 그런 것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까 오늘 변화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냥 내가 널판지 덮어놨다고 해서 그게 깨끗해진 게 아니잖아요. 널판지 터들어보니까 긍달지 곳에 막 구덩이가 들드그리야. 근데 덮어만 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변화됐어. 깨끗해졌어 라고 하지 않아요. 널판지 들어서 구덩이 싹 치우고 햇빛 쫙 쪼이고 건조시키. 이게 깨끗한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타고났던 이런 죄의 전가 됐던 부분들 근본적인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냥 내가 술 담배 하나 끊었다고 해서 막 변화된 그리스도인 아니요. 제2의 조세형이 나올 수 있어요. 예, 교회 다니면서도 정말 이상해지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원적인 변화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담 사건을 우리는 대표성, 예, 국가대표 선수처럼, 예, 아담이 전 인류를 대표한 전 인류의 시조이기 때문에 대표성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는 모두 다 아담의 후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모든 사람도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고요. 예, 하나님을 다 떠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저희 어머님 권사님이시고요. 저희 집안은 대대로 5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덩달아 이렇게 구원받는 법은 없어요. 구원은 1대1. 예, 어머니가 예수 믿어서 내가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내가 뱃속에서 잘 자라서 출생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태어나 보니까 저절로 구원이 와 있더라 이러진 않아요.
구원은 내가 직접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시인하고 믿고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모태신앙이라도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라는 문제를 다 갖고 태어나요. 아까 말한 대로 조세영 씨처럼 우리가 뭐를 훔치고 윤리도덕적인 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계선 좀 더 근원적인 거,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원죄 문제, 그리고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는 자범죄들, 또 집안 대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다면 우상 숭배한 이런 조상죄, 이거를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 마귀라는 영적 실체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우, 교회에서 이런 얘기 왜 해요? 은혜 얘기, 축복의 얘기에도 넘쳐나는데, 예, 은혜 축복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반드시 성경에서만이 사탄의 영적 실체를 폭로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손에서 빠져나오는 걸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재무제결받는 걸 구원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떠났다가 만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말로만 구원받았어 이러지 말고 도대체 구원이 뭔데? 요거, 요 세 가지 근본 문제 해결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왜냐면 오자마자 여러분 봉사 많이 하십시오. 복이 굴러옵니다. 여러분 뭐 헌금 많이 하십시오. 뭐 헌금, 헌신, 봉사를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나중에 연소증후군처럼 쭉쭉 뻗어버린 기독신자들 많아요. 뭐야? 헌금, 헌신, 봉사해도 질병 오고 그래도 경제 문제 터지고 없던 문제 터지고 예수 믿어도 뭐 배울 곳 없더라 이렇게 또 교회 떠난다니까요. 그래서 헌신 봉사를 먼저 가르치시면 안 되고 교회는 왜 예수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또 죄라는 문제 사탄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는 사주팔자 운명에 완전 잡혀 있거든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을 알려줘야죠. 그래서 요거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예,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근본 문제를 아셨다는 것도 오늘 놀라운 변화고요. 그 밑에 3번에 보시면 종교와 복음의 차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랑 다른 종교 볼 때 우리가 보통 종교라는 것으로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엄밀히 말씀드리면 기독교를 저는 오늘 복음이라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기독교 외에 타 종교는 종교라고 해서 오늘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 사실 동물 빼고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종교를 다 섬겨요. 물 떠놓고 빌든 뭐 나무 밑에 빌든 인간만이 영원한 것에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인간만이 종교를 만들기도 하고 신을 찾는 본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종교는요 이렇게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신이 있고요 여기 인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행위 이걸 우리가 종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신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찾아? 도도 닦아야 되고 막 덕도 쌓아야 되고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막 일단 막 덕도 쌓고 막 고행도 하고 이걸 우리 보통 종교라고 해서 인간의 행위. 그러니까 여기서 이 종교의 특징은요 인간이 중심이에요. 인간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기독신앙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하사표가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여기 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다는 거는 주정아 내가 너를 찾아왔다 이렇게 들리지 않아요. 먼저 예수를 믿었던 내 지인을 통해서 예원계 문턱을 오늘 넘어오셨잖아요. 그 이 복음 하나님이 듣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주변의 사람들 이런 환경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특징은 반드시 인간의 행위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신을 찾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으로는 종교라고 얘기하지만 어차피 우리의 몸부림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이 간격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야.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내가 할게.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간격 있잖아요. 이 간격을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간격을 다 메꿔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어쩌면 되게 심플한 원리거든요. 도를 닦아라. 헌금을 많이 해라. 네 하는 꼬락선이 봐서 천국까지 지옥까지 앞으로 결정할 거다. 꼬락선이 안 되니까 저 천국 취소. 이런 법 없다니까요. 예수 믿는 순간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들이 저 다음부터 사주교육 올 마음 없는데요. 그럼 다음부터 사주교육 올 마음이 없는 하나님 자녀 되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 자녀란 신분이
그렇게 막 빈대떡 뒤집듯이 너 술 먹었으니까 구원 취소 이러면 우리 하나님이 담배나 술보다도 능력 없는 하나님 돼버린다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술 담배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건 아니지만 보통 많이 눌려 있으세요. 내가 술 제가 옛날 회사 생활할 때 직장 생활할 때 그 영업부 직원들 제가 이렇게 전도하려고 그러면 하는 말이 아이고 안 돼. 이렇게 접대를 해야 되잖아. 영업부들은. 그러니까 다 저녁에는 술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다 걸려서 교회를 못 온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술 퍼마셔도 그냥 교회 오세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거룩한 수녀보다 예수 믿는 창녀가 낫다. 예수 믿는 창녀랑 거룩한 수녀랑 여러분 윤리도덕으로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창녀와 수녀는 비교할 수 없어요. 윤리도덕 면에서는. 그러나 단서가 있어요. 예수 믿는 창녀. 윤리도덕적으로는 수녀보다 밀리지만 구원의 척도는 더 착해서 구원받는 아니에요. 저는 제 불신자 친구들,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더 착한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개똥으로 사냐! 막 윤리도덕 뭐 예수 믿으면 다 끝났다라고 맨날 막 방종하고 막 사람들 상처 주고 막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진짜 예수를 이상하게 믿은 거죠. 정말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이제 빛이 임한 거랑 같아요. 백내장 수술하면 막 안 보였던 머리카락이 막 다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의 빛이 딱 내 안에 임하면 음에 내가 이렇게 정신없이 살았네. 이렇게 무질서하게 살았네. 어마 내 남편한테 내 자식한테 엄청 상처 주면서 살았네. 그게 안 보였던 게요. 조금씩 이제 자각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또 오히려 예수 믿고서 막 캐스테라 세라 막 못 먹던 술도 이제는 막 예수 믿으니까 막 먹어 이제 뭐 최저도 지옥 안 가는데 뭐 막 상처 팍팍 주고.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 아마 지옥 가실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렇게 믿으면 안 되죠. 제대로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이 공허와 흑암이 떠나가고 질서가 잡히기 시작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자꾸 이걸 착각을 해요. 그래서 술, 담배를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술, 담배 때문에 내가 눌려서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예수 앞에 못 나온다면 그냥 나오세요. 그래서 예수 믿을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다. 준비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나와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믿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는요. 그 어원이 재밌어요. 두려워서 귀신을 섬겨요. 그래서 우리가 부적을 쓰는 것도 구슬하는 것도 보면 잡신을 큰 신 불러다가 쫓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신의 세계는요. 큰 귀신이라고 해서 막 우리를 도와주고 잡신이라고 해서 나쁜 법이 없어요. 강도는 다 나쁜 것처럼 귀신은 어차피 다 나쁜 거예요. 근데 두려워서 귀신을 달랜다는 거 보면은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비는 거예요. 빌고. 또 인간이 신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종교는 점을 쳐야 되고 운명을 따져야 돼. 이거 해결 안 됐으니까. 운명 해결 안 됐으니까. 끊임없이 도대체 인생의 길과 진리를 찾지만 답을 못 찾아요. 그 자범죄 짓지 마. 너 선행, 의, 열심 이거 계속 강조를 해요. 근데 교회까지 왔더니 계속 종교를 강조를 해요. 여러분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그냥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너 힘들지? 너 무거운 짐 진짓 따들아 다 와. 너다 내려놔. 예수님은 내려놓으래요. 세상은 똑바로 걸어! 앞으로 더 가! 열심히! 열심히! 이러는데 예수님은 너 너무 힘들었잖아. 내려놔! 라고 얘기해요. 종교는 죄 짓지 마! 이러는데 예수님은 너 어차피 죄인이잖아. 너 죄 다 갖고 와. 와, 너무 자유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두려워서 귀신을 섬기는 이런 저주, 재앙, 멸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귀의 요거를 다 멸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사주, 팔자,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영접하고 나면 진짜 변화된 거는요. 술을 끊었슈, 담배를 끊었슈. 이게 진짜 감사한 거고 진짜 1차적인 건요. 하나님 떠났지만 만나는 게 진짜 변화고 진짜 제 문제 싹 해결받는 게 변화되는 거고 사탄 마귀에게 장악됐던 사주 팔자 운명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게 진짜 변화예요. 요게 조세영 씨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술 담배 끊었네. 그냥 소리 내서 기도하고 찬양 한번 해봤네. 그 간증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도 목사 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오히려 불신자들이 드글드글 할 수 있어요. 왜 그냥 성경 하나 끼고 와서 예배 때 앉았다 하면 뭐 다 기독교인이지 뭐. 근데 그 본인은 하나도 치유 안 될걸요. 본인은 여전히 공고할걸요. 본인은 여전히 욱하는 포인트에서 욱할걸요. 그 자기 인생 계속 꼬여 있을 거예요. 늘 공고하고 허전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겉모습이 변화되는 거는 그 다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우선적으로 내 속사람이 이 문제를 먼저 해결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주거나 어떤 걸 줄 수는 없지만 이걸 설명할 수 있다는 건 참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아니 그럼 예수님이 지금부터 구원받아라 얍! 이래도 되는데 굳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 굳이 죽고 아니 다시 살아나고 왜 죽냐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에요. 예.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서울 가려면 서울 가는 기차를 타야지 서울 가지 부산 가는 거 타봤자 못 가야 될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 맞아야 되듯이 내 방법으로는 착하게 살면 천국 가지 않을까 보통 99.9%는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착하면 또 얼마나 착하겠어요 여러분. 50보 100보죠 솔직히.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방법은 착하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착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구원을 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공식이세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너 엄청 착한데 왜 코로나 걸렸어? 이 문장 엄청 모순인 거 아시죠 여러분? 아니 목사님 착한 거랑 코로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아무 상관없어. 코로나도 중요하고 착한 것도 중요하지만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어. 야 너 착한데 왜 공부 못해? 이런 거. 저 같은 케이스죠. 착한데 공부 못한 케이스 막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게요 다 중요한 건데 연결고리가 없어. 너 착한데 왜 천국 못 가? 우리가 볼 때 보통 어, 그거 맞는 소리 아니에요 하지만 착함으로 구원 받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떠난 죄인이에요. 하나님 떠난 요 문제 다 갖고 있는데 죄 하나님 만난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고 죄 문제 해결받은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고 사단에게 잡혔던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온 자가 천국 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하셔야 돼요. 교회 오면 똑바로 살아야 되고 열심히 뭔가 해야 되고 그러지 마시고 와서 그냥 여러분들이 행복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빵 쓸 때 김치 쓸 때 잘 되는 과도는 갖다 대면 그냥 샥샥샥 잘라 그냥 심도 안 줘도 돼. 근데 무딘 칼로 잘라니까 막 이래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으로 행복하면요 희한해요. 별로 뭐 기도도 안 했어. 근데 그냥 하나님 나 너무 지금 행복해요. 예수님 믿고 제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딱 있는데 내가 지금 너무 평안해. 근데 그 문제 해결되는 거 있죠. 이 원리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아무 열심도 안 하면 되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근심 걱정 끌어안고 이상하게 자식도요. 늘 아픈 손가락들이 있잖아요. 늘 긍긍하게 걱정하는 자식은요. 아이고 저 놈 잘 돼야 되는데 아이고 아픈 손가락 저 놈 자식. 제일 안 풀려요. 전 너무 많이 봤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늘 아픈 손가락이고 엄마 마음에 늘 제일 안 풀리는 자식이고 엄마의 걱정거리인데 그 아들이 안 풀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요 싸매고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내가 행복하 거기서 조금 한 발 뛰어나서 예,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문제를 보는 여러분들이 평안함으로 그 문제를 보시면 오히려 지혜가 떠오르실 거예요. 답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왜 잘 오셨으면 지금 여기 와 있을 그게 아니잖아요. 가서 빨리 문제 해결하러 뛰어다니셔야 되지 않으세요? 근데 잘 오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생업을 내 학업을 무시하고 오라는 게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의 사건은 제 손을 떠난 겁니다. 이 시간 시간과 공간 초월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좀 해결해 주세요. 그 하나님이 하실 거를 제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좀 주세요. 그러면요 어쩌면 150, 200 안 되는 우리 IQ가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그때 움직이시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꾸 이런 훈련이세요. 내가 하려고 했던 것도 잠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좀 설치지 않도록 그때부터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이 내가 나서서 움직여야 될 시간편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될 시간편지 이거 밸런스를 맞추셔야 되거든요.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요 문제를 해결하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는 이름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일을 했다는 건 직분입니다. 요거를 많은 크리스찬들이 좀 놓치고 있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정도는 알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일을 하러 오셨다는 것을 놓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리스도는 뭐 하는 직분인데 요거 해결하는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참 선지자라는 직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죄 문제는 참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통해서 십자가에 나 대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이 십자가의 피 보혈로 씻어버리셨어요. 사탄마귀 참 왕 유일성을 뜻하는 참자를 붙어요. 참 왕으로 오셔서 요 가짜 왕로 타는 사탄 마귀를 무리쳐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 문제 해결받는 길이요,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오늘 믿으면 하나님 만나고 가시는 거예요.
제 문제 해결받고 나가시는 거고 사탄마귀가 던진 사주팔자 운명 저주재앙 질병 우리 집안에 끊임없는 저주재앙 우한질고 끊어지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거 이거 알려줘야죠. 이거는 병원에서 안 알려주잖아요. 이거 학교 교과에서도 안 알려주기 때문에 교회는 이거 말해주는 데가 교회예요. 여러분 헌신봉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필요해요. 예, 하나님 또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거부터 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더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세요. 여러분들의 기부나 적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행복한 거 하나님은 좋아. 여러분들이 맨날 자식한테 돈 많이 갖고 와 이거보다는 자식이 행복하면은 좋잖아요. 부모 마음은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걸 하나님 가장 원하셔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기도를 할 건데요. 내가 하나님 떠나 있었구나. 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고 있었던 죄인이구나. 내가 사단의 손에 장악되어 있었던 사주팔자 운명 속에 살았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최수정 목사를 위해서 예수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 여러분들을 예원교회로 인도해 주신 분들과의 관계 때문에 예수를 믿어주는 척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신앙은 누구를 위해서 믿는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1분의 영접 기도를 할 건데요. 예수님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내가 하나님 떠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1분의 영접 기도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따라하셨습니다. 예수님 어디에 들어와달라 기도하셨죠? 내 마음속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신 거예요. 아직 저는 여전히 변화는 안 된 것 같아요. 저 술 엄청 좋아요. 예수 믿을 때 믿고 나니 술 맛이 더 좋아졌어요. 해도 여러분들은 변화되신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셨어요? 하나님 만나셨어요? 제 문제 해결받았어요? 이제 사다려진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꼬락서니가 내 삶이 어떤 급변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변화되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 교회 중에 하나 이렇게 쇼핑하듯이 교회 쇼핑족 막 그냥 이 교회 저 교회가 아니라 하나 원하시는 그 교회에 우리 예원기 다 뿌리 내리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축복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갈 수 있고요. 뒷장에 보시면 기도의 축복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 염려했던 거를 앞에 하나님 아버지 딱 붙이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얘기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마무리 치면 멋진 기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사주 교육 후에 또는 사주 교육 받으면서 예배 축복 누릴 수 있습니다. 정은주 담임 목사님 통하여서 이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이제 힘도 얻으시고 찬양 들으면서 막 치유되시고 막 눈물도 흘리시고 막 기분도 회복되실 거예요. 자, 헌금의 축복도 돈 없으면은 헌금 예수도 못 믿겠더라.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헌금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아직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내가 은혜 받은 만큼 내가 나중에 당 5천 원, 만 원이라도 하고 싶을 때 그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처음 시작하는데 걸림돌이 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은혜 받으시고요. 찬양은 아까도 우리 훈련 받기 전에 이 강의하기 전에 하셨잖아요. 찬양은 할 때 어둠에 세요. 나쁜 세상 말로 나쁜 기운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찬양은 굉장히 감사하고 좋은 거. 또 여러분들이 달란트에 따라 또 내 재능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먼저 하지 마시고 일단 말씀 듣고 힘얻는 것부터 먼저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지 이상한 이단 사이비에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훈련돼야지 여러분들이 훈련된 군인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나를 무장시킬 수 있는 힘, 세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 오늘 수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교제의 축복이라고 해서 이제 교구의 전도사님도 만나고 목사님도 만나고 또 전도회라고 해서 나랑 나이가 똑같은 또래 친구들의 모임도 있어요. 아, 연결 원하면 다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시면 교회생활 훨씬 즐거우실 겁니다. 자, 우리 마무리하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보시고 하나전의 변화와 성장은 바로 요 세 가지 근본 문제 해결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거 가장 큰 변화입니다. 자, 우리 우측에 기도 나누기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